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 서울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기공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의 복심으로 통하고 있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어제 토론회에서 북한과의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 삼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이번 남북 북미 협상 과정에서 완전히 실종돼 버렸어요. 네. 사실 인권 문제라는 것이 이제 인류 보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자유민주 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특히 이제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할 수 있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치의 문제죠. 네. 사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서 거론하고 안 하고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꾸준히 제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문정인 교수 이야기 보면 뭐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그랬는데 그럼 언제가 때인지 그럼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북한 인권 문제를 그때 거론할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일 수밖에 없는데 인권 문제를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문제라고 봅니다. 인권 문제는 사실은 이게 어떤 정책 사안 협상의 사안을 떠나서 꾸준히 우리가 제기를 할 때만이 사실은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정략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문특보 이야기대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북한 입장에서도 인권 문제는 어차피 정략적인 문제다라고 볼 것이고 실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미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장 거론되기 싫어하는 문제를 이미 두 나라가 다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더 좋은 협상 카드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지금은 다룰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문특보의 말을 해석하자면 그렇다면 지금은 남북관계나 미북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이 BBC 라디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7,200만 명이 청취하고 있다는 이 라디오의 시사 토론에서의 패널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취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문정인 특보의 발언들이 청취했을 거고요. 이 발언은 단순하게 대한민국 정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을 하고 난 뒤에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제일 많은 질문이 포함됐던 게 바로 북한의 인권에 관한 문제였고 또 원벼의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의 연두 교수 에서 꽃제비 지성호 씨가 왔던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협상의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만큼 북한의 협상 과정 속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들도 끄집어낼 수 있느냐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킨다면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협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이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굳이 문정인 특보가 나서서 이 같은 발언을 전 세계인들이 듣는 방송에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협상의 기술의 하나로서 그냥 잠깐 어느 정도는 양보해주고 한테 뭐 쉬었다 가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저도 뭐 마찬가지로 저는 문재인 특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무엇보다도 자신의 평생을 인권을 위해서 사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장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영원히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거 완전히 잊어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시기상의 문제죠. 지금 북한과 지금 이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 테이블이 이제 마련된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체제 보장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체제의 가장 아픈 구석인 인권 문제를 지금 들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협상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죠. 지금 사실 북한 인권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당장 한반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평화 이 운명이 걸린 문제가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발등에 불이라는 겁니다. 그 발등에 불을 먼저 끌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뭐 북한에게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CBRD 아닙니까? CBRD 그조차도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그것이 끌끌었다는 것이죠. 검증하고 불가역적이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를 결국 패전국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 정도의 반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인권 문제까지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완전 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식의 북미 회담 앞으로는 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북한 인권 문제는 잠깐 유보하는 거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논리는 약간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민주화와 인권보다 빵이 우선이란 주장 이게 나왔거든요. 네. 자, 이 그동안 사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 과가 있었습니다만 과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민주화나 인권 이거를 뭐 굉장히 좋지 않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토를 했었는데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걸 좀 이해를 해주는 식의 논리 이 논리 전법은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이중적인 이제 차원이죠.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인권 변호사였어 유명했고 네. 사실은 진보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제 인권에 대한 문제. 그동안 민주주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인권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즉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말 발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라 그게 바로 민주주의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우월성을 갖고 있는 거. 그걸 네. 위해서 사실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감옥 가고 사형 언도 받고 싸웠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 이뤄내서 우리가 그걸 하나의 가치로 갖고 있다고 예. 한다면 자 북한 체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어떤 보면 진보 진영에서는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자꾸 외면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네. 자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계속 반대를 해와서 예. 2016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표 시절에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예. 그 북한 인권센터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이게 결국은 12개월 동안 공전을 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아하. 자 이런 걸로 비춰를 보면 물론 뭐 임대료가 4대 4대 있지만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 왜 한국의 대한 남한의 인권과 북한의 인권이 다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필요하다면 협상을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인권 문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옵니다. 자기가 뭔가 진짜 바꾸려고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가 두려워서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북한도 이 문제를 자꾸 등장하면서 뭔가 자신들의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 CVID 북한 비핵화 완전히 되려면 정말 이 궁극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즉 북한의 동원 체제, 인권 탄압 체제가 해결돼야지만이 결국은 비핵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정인 특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민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나는 특보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로서 나에게 개인적인 교수라는 호칭을 불러달라. 나는 교수로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지금 그 북한 인권은 지금은 문제 삼을 때가 아니다. 이 발언은 청와대 아니면 정부와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던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관련이 없는 그냥 정말 교수로서의 발언으로 봐야 될까요?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번 이 토론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미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던 내용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과의 교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도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발언이라면 학자가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보이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 주한미군에 관한 문제라든지 북한 인권에 관한 대북 협상 과정에서의 거의 모든 면밀한 측면들을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까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인권 문제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협상 과정에서 이야기하기 충분한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특히나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보게 되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는 차에 국가의 휘장이 나옵니다. 엠블럼이 존재하죠. 예. 네. 그리고 늘 차고 다녔던 쌍상 배지라고 하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배지가 사라집니다. 네. 과거에는 본인이 북한 체제에 대한 집권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의존했던 측면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 벗어나는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럼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해주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예. 또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인권에 대한 문제를 충분하게 거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병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 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 자체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 바로 그 인권 문제를 그 거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여유가 생기려고 한다면 상당히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 확실한 이 보장의 그 뭡니까 이런 안전장치가 만들어야 된다는 예, 예, 예.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북미 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러니까 지금 북
북한 핵무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나름대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예.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 북한 인권 문제와 둘러싸고 있어서 지금 그 김정은이 상당히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지금 과거 그 상당히 인권 문제가 대두됐던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 소련 같은 경우 예, 예. 강제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강제수용소가 결국 폐쇄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난 뒤에 무기국가의 전략핵무기 감축협정 그 솔트라는 협정을 통해서 예. 이 나름대로 이 전략핵무기가 서로 양쪽이 감축을 하면서 상당한 적대의 의식이 낮아졌을 때 나름 체제가 보장됐다고 했을 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상당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화혁명이 거의 끝나갈 시점이긴 합니다만 예. 74년도에 전격적으로 닉슨이 베이징을 가지 않습니까? 예. 베이징을 가서 그때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국교 정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구축된 뒤에. 구축된 뒤에 그리고 78년도에 모택동의가 들어오면서 흑묘백묘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개혁개방을 통해서 예. 결국은 인권이 개선되는 그런 선순환의 논리가 작용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과연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때문이 예. 합니다만 그런 역사적 경험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그 이야기를 꺼내기는 조금 빠르다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탈북운동가 박연미 씨는 열악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호소를 했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saw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hugging Kim Jong-un, I asked myself, would he do the same with Hitler? This regime has the worst human rights record on earth. This man runs concentration camps, deliberately starves people for control, and assassinates members of his own family. President Trump, you are sitting down with this dictator without asking for any concessions. Kim is clever. He is using this moment to sanitize his global image and prove how supreme he is at home.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터프가이고 다른 많은 이들도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른다. 난 개의치 않는다. 김정은을 이해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번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 그 이제 국정 연설 때 보면 예. 그때 지성호 씨가 방청석에 앉아서 이제 목발을 짊어진 예.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펜스 부통령이 동계올림픽에 왔을 때 예. 그때 지성호 씨 등을 포함해 탈북자들과 함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정말 이 인권 문제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사회주의권이나 공산주의권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언 자체가 사실 미국 기자들도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기자 질문에 보면 아니 당신이 그렇게 그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김정은에 대해서 무슨 똑똑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한번 만났어요. 예. 몇십 분 만나고 예. 이제 그걸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물론 뭐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거래의 기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기본적인 이 인식에 대한 문제 즉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이걸 하나의 협상의 카드로서만 인식하는 게 아닌가. 예. 즉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협상의 카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어떤 자유체제의 가치에 대한 문제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협상 과정에서 이걸 뭐 제기를 직접 제기한 이런 문제보다도 실제로 뭐 민간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꾸준하게 제기를 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니까요. 예. 그래야지만 실제로 북한이 정상 국가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비춰봤을 때 양국의 정상들이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해버리면 예. 사실 민간 차원의 이제 운동이나 또 탈북자들의 저런 식의 운동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뭐 6.12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모든 기자들이 다 왜 그렇게 김정은을 칭찬하냐는 질문을 트럼프에게 많이 쏟아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지금 트럼프 행위를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11월 중간 선거가 아무래도 사실 자신의 정치적 당명 과제죠. 당명 과제이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그러니까 김정은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화 테이블 끄집어내서 예.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 싶어하는 생각이 꿀뚝 같겠죠. 그렇겠죠. 예. 꿀뚝 같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의 이 조야 또는 뭐 이 국민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좀 그런 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예. 합니다만은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예.
상호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인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사실 그 2005년도죠.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그때 당시 육자회담을 통해서 이 그 북한이 핵무기도 포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사찰 금지 다 받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고 나서 그것이 왜 깨졌습니까? 아시아 방코 델타 그러니까 방코 델타 아시아라는 예. 그 문제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미국 재무성이 그 문제를 걸어서 그 자금 세탁 그 불법 자금 문제 때문에 그걸 걸어서 이 북한의 그 계좌를 동결하는 그렇죠. 바람에 예. 북한이 결국 그 회담장을 깨버렸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2005년도 9.19 공동성명이 제대로만 이행됐다고 한다면 이 사태까지 안 왔겠죠. 아하.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진짜 말씀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는 생각이 좀 더 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은 문정인 교수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 이게 거래의 기술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이 그 진 책도 있지 않습니까? 협상의 기술이라고. 네. 예, 예, 예.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이 밀당의 그 대가기 때문에 비즈니스 대가죠. 비즈니스 대가인데 예.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 상당히 그 고도의 정치적 민감성이 예. 있는 이런 그 북한 핵 문제 더 나아가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달린 인권 문제까지 예. 일종의 거래처럼 보이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 김정은도 악당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권이 6.13 선거 참패로 깊은 충격에 좀 빠졌습니다. 주제를 먼저 확인해 봤고요. 민심이 다 태우고 갔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야권에서는 집안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야권의 모습을 한번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비대위를 구성해서 해체에 가늠할 정도로 우리가 당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가겠다는 지난 10년 보수 정치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중진은 정계 은퇴를 하고 보수 정당 재건을 위해서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최고위원 전원은 모두가 만장일치 표결은 아닙니다만 대표와 함께 동반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야권에서는 선거 참패에 대해서 지도부 총사퇴, 거기에 김무성 의원은 차기 총선 포기 뭐 이런 각오들이 나오는데 지금의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싸늘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죽하다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번 예. 총선 참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5대 공신록이 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5대 공신록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예. 첫 번째 1등 공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십상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2등 공신이라고 하면은 한때 얘기가 났던 친박 8적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친박 세력을 형성했던 인물들. 예. 3등 공신은 홍준표 대표와 홍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강효상 의원. 예. 그리고 이부망천 파동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완전히 어렵게 만들었던 네. 정태옥 전 대변인. 예. 4등 공신은 조금 전에 나왔던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무성 전 대표 복당파 의원들. 아하. 5등 공신은 현역 의원 전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여의도 정가에 흘러다니는 뭐 정보지 같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럼 이 5등 공신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하면 아. 자유한국당 내에 누구도 책임이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 보수정당 입장에선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참패를 기록하고 나왔고 예.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여전히 보수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 의원들은 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예. 문구를 내걸기도 했었고 또 무릎을 꿇으면서 의원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이 우리가 처음 보는 장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이 그 공천 파동 때도 그런 2016년 총선 과정에서 공천 파동 때도 저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인물들로 중심으로 해서 뭔가 재건을 하겠다고 한다면 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 세 가지요? 예, 이상 삼하의 원칙입니다. 이상 예? 삼하가 무슨 말이냐면 예. 재선 의원들, 초재선 의원들이 앞장서고 3선 이상은 다 물러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지금 당장 그 원칙을 사퇴할 수는 없지만 예, 예. 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 3선급 이상들, 소위 말해서 과거 이 지금 집권 당시에 상당한 책임이 있던 사람들은 일단 물러나는 것이 예. 저는 국민들의 감정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캐머룬입니다. 데이비드 캐머룬, 영국의 보수당의 재건했던 그러니까 예. 영국 총리죠. 이
그 캐머런이 2001년도에 국회의원이 되고 예. 2005년도에 당의 그 보수당의 당 대표가 됩니다. 그때 그러면 재선 기껏 재선 의원이에요. 아.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2010년도에 총리가 될 때 그때 예. 나이가 43살이에요. 예. 그러면 당수가 됐을 때 38살이거든요. 저는 물리적으로 캐머런처럼 젊은 사람 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예. 젊은 사고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또 하나는 이 당내의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 예. 새로운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 사람이 없다면 가감하게 새필수를 해야죠. 그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천막 당사의 정신입니다. 예. 2004년도 차떼기 사건 때 한나라당이 진짜 문 닫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때 그 이어진 총선에서 그나마 120석을 건졌거든요. 그렇죠. 그 했던 이유는 뭡니까? 호화 당사 국고에 국고 반납하고 예. 여의도 허벌판으로 갔잖아요. 예. 천박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아 정말 반성하구나. 새로 태어나려고 하구나. 그런 진정성을 읽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 세 가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생각해서 이 세 가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초재선이 하라고 하는데 네. 초재선들 중에는 예를 들면 과거 친박 때 잘 보여서 공천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사실은 이번에 해초를 들으면서 예. 아주 세게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중요한 예.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아예 당을 해체하고 새로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완전히 재건축을 하는 것이 맞다. 외부에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젊은 사람이 와야 된다. 새 사람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려워요,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예. 새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말 세련되고 확실하게 젊은 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후보 찾아오겠다라고 공언했었죠. 예.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누굽니까? 홍정욱 전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퍼를 던지고 접근해봤지만 결과적으로 거절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의 한국당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하. 전국 도처에 있는 보수를 재건하고자 마음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능력이 있고 정말로 출중하게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 그 사람들이 왜 한국당이라고 하는 낡은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찾지 못한다면 사람에 대한 세대교체, 세피수혈이 어려울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을 위해서 낡은 집을 허물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죠. 예. 그래서 자꾸 책임지는 정치가 보여줄 때 많이 세피수혈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 등가의 공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반성을 한다고 그러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또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이코패스, 카멜레온 같은 의원 청산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럽다.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세간에 이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CVID 당했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CVID요? 네,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패배, 디피트를 당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야. 결국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거기다가 또 더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네. 물론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 페이스북에 날린 이야기 보면 그동안 사실 본인이 봐왔던 여러 가지 의원의 형태 네. 참 그중에서 보면 참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의원들의 행태를 아주 나열했습니다. 예. 대충 뭐 어느 의원인지는 대충 보면 아실 텐데 네. 물론 그런 문제 있습니다. 물론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참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개혁이 안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제일 문제는 그럼 나는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즉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나쁘고 저 사람이 당을 망쳤고 다들 손가락질 하는데 그럼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내 잘못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한마디였기 예. 때문에 다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바로 홍준표 대표도 지금 나가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막말을 던지셨는데 그 막말마저도 그럼 나는 뭘 했느냐 나는 잘했는데 다른 방법은 큰 문제야 바로 이런 말을 던지고 나가버린 것이거든요. 예. 바로 저는 이게 바로 이 자유한국당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옛날에 카톨릭에서 내 탓이다라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다 개개인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출마 안 하겠습니다 한 게 저는 그 단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게 연달아서 나와야 된다면 10명, 20명, 30명 계속 나와야 된다고 봐요. 자, 저는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다음 선거 출마 안 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나온다면 국민들은 그때서야
쟤들이 왜 저러지? 저 당이 뭘 하는 거지? 그때서야 관심을 가질 겁니다. 차 교수님 말씀하신 3선 이상 의원분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예. 뭐 3선이건 저는 뭐 초재선도 뭐 똑같다고 합니다. 아, 예. 뭐 그러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국민들은 그래 한번 다시 한번 해봐 예.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같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은 저는 아마 앞으로 22개월 남은 다음 총선도 저는 희망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야. 근데 저는 이게 참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은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좀 기술한 예.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또한 당 내부에서 분명히 옥신각신의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냐 또 이 사람이 이제 또 아마 이제 이게 답, 네. 이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제 게시판 댓글에 막 네, 올라오고 뭐 있어요. 살생부가 지금 나돌았고 예. 또 뭐 이거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나돌고 하는데 물론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제 웰빙 기질 또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 뭐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 분명히 이런 것들 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뭐 다 들춰내고 한번 이 푸닥거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옆에서 가까이서 봐왔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 분들 중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들의 모든 것을 털어내놓고 예. 한번 정말 당에서 서로 한번 모든 걸 털어내놓고 이게 해야지 단순히 무릎 한번 굴른다고 이 국민들이 제대로 봐주겠습니까? 아니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나가니까 이분이 또 다시 등장했습니다. 류호의 전 최고위원이에요. 아이고 홍준표 대표 전 대표한테 엄청 세게 얘기를 하고 지금 네. 자기 당대표 나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할 정도예요. 홍준표 복당이 안 됐지만 아직. 전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으로 지내다가 제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좀 사무쳐 있었던 것 같고요.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대표 사퇴를 만류해달라고 하는 청원까지 있을 그런 정도로 그런 청원이 올라왔죠. 이 사실 반자유한국당 진영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지방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부 그런 분들이 있을 그런 수 있죠. 홍준표 대표가 그나마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류호의 전 최고위원의 제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만약에 예. 류호의 전 최고위원이 제명당하지 않고 같이 함께 선거를 치렀으면 네. 그 성적표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류호의 전 최고위원이 보여줬던 보수를 희화화시키고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 정부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비판적 메시지들이 전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한국당에서 류호의 전 최고위원이 다시 들어와서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뉴스가 이렇게 얘기가 혹시라도 전해지는 순간 예. 어저께 있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얀 옷을 입고 무릎 꿇었던 모든 행동들 자체는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야권의 참패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유인태 전 의원의 따끔한 충고 우선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뭘 잘했어요. 잘하게. 근데 저쪽이 원판 개판을 치니까 이쪽에서 잘못하는 거 별로 눈에 띄질 않았지. 여야가 정치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예, 예, 예.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예. 서로. 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좀 워낙 야당이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일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상당히 자책골 때문에 승리한 게 케이스죠. 예. 그저께입니까? 모로코하고 이집트에서 모로코가 자책골로 해서 졌잖아요. 졌죠.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국정 지지율도 높고 자당청년도 예. 자당청년도 네. 분명히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보수가 해도 너무 못했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런 측면들을 대책이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또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예. 뭐 다들 몸을 낮춘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부 그러니까 여건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는 좀 명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야 예. 협치입니다. 사실 지금 뭐 보수가 몰락했다고 하지만 예. 국회의 의석 구도는 그대로입니다. 국회는 전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아, 국회는 예. 아직까지 이 개편되려면 2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개혁 과제들을 입법화시키고 제도화시키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해서 포용하고 노력하는 그런 협치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또는 사회 통합입니다. 지금 사실 그 이 야권이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분간 정치적 안오미 현상이 좀 지속될 거라고 봐요. 정치적 안오미요? 예. 그러니까 서로 아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예. 이전투구하면서 그러면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면 예. 야당이 구심점이 있을 경우에는 야당이 각자 이렇게 세력이 흩어져 있을 경우에 강력한 대여투쟁, 선명투쟁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다 보면 극한적인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럼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이 만약에 겹쳐질 경우에는 상당히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정부 여당이 좀 선제적으로
이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가시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아하. 세 번째는 민생입니다. 뭐 지금 그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쳤지만 개혁 정말 중요하죠. 개혁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힘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 예.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지 못해요. 어제 놓았던 뭐 그 이 고용 지표가 얼마나 최악이라는 그럼요. 예. 뭐 기재부 경제부 총리가 충격이라는 말을 들을 예. 정도로 그런 부분들 그 미국이나 지금 다른 그 유럽 선진국들이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여파들이 지금 상당히 심상찮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정부 여당이 그 민초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제일 그 특징이 있는 건 망각의 이제 어떤 동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참 좋은 면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 한번 시계를 한 10여 년 전만 더 들로 보면 2004년도에 탄핵 역풍으로 해서 그때 탄돌이라고 해서 한 152석을 사실 지금의 여당이 얻었죠. 예, 열린우리당이. 예. 완전히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단 2년 만에 2006년도 지방선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열린우리당 전북에 딱 한 석 되고 전부 다 이쪽은 뭐 호남은 민주당 가지고 아하. 나머지 12개 지역을 전부 다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한테 네. 뺏겼습니다. 예.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결국은 그 자만심을 가지고 하는 2년 동안 완전히 망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저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를 한번 되새겨보면 됩니다. 예. 이 망가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의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좌우의 양날이 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너무 형격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2명, 3명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네. 경기도의회 4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섭단체 구성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장 여당이죠. 의원 다 여당이죠. 그러면 모든 게 일사천리예요. 네. 그러니까 견제해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이렇게 민생이 지금 어려워져 가는데 견제가 안 되면 어제 한수원에서 그 이 위원회를 열어서 하루아침에 그동안 8천억 투자한 모든 것들 백지화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의 국민들의 삶 굉장히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전 그때를 한번 여당이 다시 좀 기억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죠.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인데 관련 발언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보고 뭐 다음 대선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물어봐서 저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죠. 자꾸 물으니까. 그거 제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결국 국민들이 그때 봐서 선택할 테고요. 저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도 않지만 진짜 그걸 기대하면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현재 주어진 일을 죽으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성과를 내면 야, 성남시에서도 성과내더니 경기도도 잘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국민들이 기대를 하지.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도전 열심히 안 하고. 이재명 당선인의 저 말은 대권 언급은 이르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나 생각은 하고 있다. 이번에 잘해서 대권까지 넘볼 거야. 이 생각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대권 가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경기도라는 게 1,300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성남시와는 사실 규모 자체도 말도 되지 않고. 예. 그리고 성남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판교라든지 이런 어떤 이 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많은 사실은 성남시예요. 그런데 네. 경기도는 굉장히 격차가 심한 그렇죠, 것입니다. 예. 경기 북부 남부 등등 해서 예.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조화롭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예. 사실 그런 지역에서 어떤 뭐 이재명 지사가 뭔가 성과를 보여준다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겠죠.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 자칫 또 성남시 같은 그런 똑같은 방식의 포퓰리즘을 한다라면 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예.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직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이런 태도라든지 아, 이런 인터뷰 것들이 논란이요. 자칫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저는 앞으로 대권 가도 가장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재명 당선자 경찰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요거부터 일단 뭔가를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른미래당에서 당시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혐의로 이제 고발이 된 예. 상황인데요. 토론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여배우인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배우인 본인 해당자인 김부선 씨는 그 스캔들에 대한 진실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터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할 상황인 건지 예. 총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에 따라서 이 경기도지사 지금 유지할지 여부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이래로 선거법 때문은 아니지만 이광재 강원지사 같은 경우가 강원지사에 당선되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 대법 확정 판결이 나고 지사직을 잃게 됐죠. 그 전까지만 해도 유력한 대권주자였지만 지사직을 잃게 되면서 사실은 정치 생명에는 굉장히 위기가 처했던 게 사실이기 예. 때문에 이번 앞으로 닥치게 되는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뿐만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김경수 당선인의 경우에도 드루킹 특검이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은 법적 분쟁들을 어떻게 뛰어넘는지에 따라서 차기 대권 가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